오호장 전략 시간입니다.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이사와 함께 오호장 현명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사님 오늘 시장이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,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네, 시장이 전일 같은 경우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죠.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그래도 상승을 하는 모습, 코스닥이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이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왔어도 매도 금액이 크지 않았고 뭐 단순히 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부담이 없는 물량이 나왔고 시장의 상승은 기대는 뭐 좀 더 컸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잘 버텨지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 전일 밤에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죠. 미국 시장에서 지표들도 우려감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내놓기 딱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죠.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. 하락폭이 뭐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.5% 정도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 있어서는 모습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 하락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뭐 굉장히 안 좋고 다시 우려해야 되고 다시 경기 침체 뭐 시장의 추가적인 급락 이런 걸 걱정해야 될 정도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시장의 오늘 하락보다는 이 하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단기 급등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경기 침체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지난주에 정점에 도달했었죠. 그러고 나서 한번 소멸했다가 다시 한번 나오고 또 이게 또 소멸했다가 또 다시 나오고 할 텐데 이제는 나올 때마다 이전 충격에 반도 안 되는 그런 충격이 올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정도는 훨씬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뭐 오늘 시장 뭐 하락에 대한 하락 상승하면 더 좋았겠죠. 뭐 그렇지만 하락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은 뭐 조금 더 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종목을 고르는 그리고 이 실적 발표가 이제는 다가오고 있죠. 실적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고르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변동성 그 악재에 대해 시장이 좀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떠한 섹터 쪽을 눈여겨봐야 될까요?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조정을 많이 받아서 대부분의 종목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긴 하잖아요. 네, 우선은 이 시장을 조금 더 보고 그리고 섹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네. 이 지난주 후반부터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. 반등에 뭐 가장 크게 반등한 건 미국 나스닥 시장이었고요. 그리고 뭐 국내 시장도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. 그 외에도 뭐 유럽도 괜찮았고요. 뭐 홍콩도 괜찮았고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었고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했고 7월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는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.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죠. 뭐 옐런 장관도 그렇고요. 파월 의장도 그렇고 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도 그렇고요. 뭐 이런 이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숨을 좀 쉬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반등을 시키는 이런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금요일 전까지 본다라면 지난주에 국내 증시의 수익률은 글로벌 최하위였습니다. 금요일 이전에는. 가장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 신용 매매 그리고 CFD 탕론 이런 신용성 매매들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왔고 이 반대 매매를 적극 활용한 외국인의 현선물 매매 패턴들이 있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많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은 좀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었습니다. 이 그 환경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, 목요일에 정점을 찍고 금요일날 반등을 하면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죠.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우선 매도 공포, 공포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났고요. 이 공포감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는 시장을 이성적인 눈으로 살펴보니 시장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는 상황입니다. 코스피만 놓고 보면 뭐 PER 8배 후반 정도 수준이고요. 그리고 PBR도 1대 이하 수준입니다.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럼 이 안에서
이 어떤 섹터를 또 살펴봐야 되느냐. 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이제는 나오는 종목들, 나오는 섹터들 위주로 다시 한번 돌아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밸류에이션이 쌓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부각이 될 때,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공통점인 부분들이 있을 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. 뭐 섹터로 살펴본다라면은 이익이 좀 견조해야 됩니다. 이익이 견조한 섹터는 인터넷 섹터가 있고요. 그리고 또 2차전지, 그리고 반도체 이 세 섹터는 이 밸류에이션도 지금 상당히 좀 내려와 있고요. 이익도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최근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좀 수급이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는 건가요? 네,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. 아직까지는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죠.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여전히 시장은 아직 보수적입니다.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다음 달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이 시장이 보수적이 된다라고 하면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은 여전히 부담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제약바이오,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렇게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단기적인 매매 혹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선별해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긴 하겠다만 다음 주까지는 아직 좀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관련 있게 보면 좋을 종목들, 인터넷 2차 전지, 반도체 업종,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섹터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후장 전략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.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